뜨거운 사막을 누군가가 많은 의문을 품은 채 쓸쓸하게 홀로 걷고 있었다. 네 죄명을 알겠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살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결백해요. 그것은 알고 있다. 너는 도둑질이나 살인과 관계없지. 그럼 지구와 사람과 동물, 갈색목 세발가락 나무늘보의 죄, 학명 브라디푸스 바리에가투스. 나는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 있어. 갈색목 세발가락 나무늘보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사는 세발가락 나무늘보과의 한 종이다. 몸 길이 42cm에서 80cm, 꼬리 길이 2.5cm에서 9cm이며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몸무게는 2.3kg에서 6.3kg이다. 귀는 털에 덮여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다. 오! 머리는 둥글고 다른 나무늘보처럼 앞니와 송곳니가 없고 어금니는 단순한 형태로 패그를 닮았다. 발가락 길이는 앞발이 7cm에서 8cm, 뒷발이 5cm에서 5.5cm 정도다. 얼굴색은 연하고 눈 밑에 매우 진한 줄무늬가 있다. 바깥쪽 털은 다른 포유류와 반대로 다리에서 몸통 쪽으로 자란다.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보내기 때문이다. 털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서 내 덕분이지. 이것을 통해서 위장이 가능하다. 서로 덮고 살자고? 당연하지. 하지만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 서로 털을 고르며 박테리아를 먹기도 한다. 이 배신자 같은 이라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신해도 되는 거야?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지만 땅 위를 걸어다니기도 하며 나무 증대는 내 삶의 동반자. 수영 실력도 무척 뛰어나다. 물에서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